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한다. 또 여기에는 펜이 있어서 이 펜을 가지고서 쓸 수 있다. 또 이 안에는 이제 전자시판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쓸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칠판에 이제 로봇을 움직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 칠판과 전자칠판, 전자칠판이면 여기 전자칠판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그리기도 하고, 실제 이 화면이 이제 인터넷으로 줌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화면이 우리 교실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칠판을 보고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나가는 화면을, 만약에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이쪽 칠판에다가는 이런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교실에서 칠판과 선생님을 보는 사람은 여기 보는 거고, 또 줌으로 보는 사람은 저쪽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걸 보는 거고, 또 줌으로 들어오 이렇게 보는 이러한 교실, 여기 교실이죠. 지금 저는 그 교실의 벽이 좀 이쁘게 장식한 것 뿐이고, 실제 교실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 칠판 프로젝트 하나 더 있다면 거기에 현재 칠판 수업을 할 때, 전자칠판 수업할 때 그 화면이 나가는 걸 볼 수도 있고, 선생님과 칠판을 봐도 되고, 줌 학생도 보는 그러한 강의실이 되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쪽 화면에 제가 만약에 그 파워포인트 화면을 켜놓고는 전자칠판이라 그러면 이 전자칠판에 가서 수업을 이렇게 쓰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여기에 강의 방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미래 교실, 첨단 교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교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여기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한다 하면은 선생님들이 줌 환경에서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간다. 만약에 아주 뒤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신발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수업 환경에서 가게 되는 교실에서 이제 칠판이든 전자칠판이든 가게 되면 전자칠판 환경에 대한 강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PPT로 할 때는 이게 선생님이 이쪽을 보면서 이제 수업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실 안에다가 지금 세 개의 스크린으로 하는 걸 설명했다고 하면, 이 교실 안에서 여러 스크린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쪽 교실의 줌 화면, 이런 작은 줌 화면이 아니라 이쪽 교실에 다른 교실이 크게 나오는 그런 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월을 제어하는 아이월이라고 하는 다림에 2007, 8년 전에 이제 제가 특허를 냈던 그 3D 월 발생장치 기술에 의해서 만든 멀티스크린 제어 기술, 거기에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데 줌처럼 이렇게 원 세션, 즉 한 교실에 여러 명이 와서 한 컴퓨터 하나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여러 교실들이 이렇게 한 교실에 확 보이게, 그렇게 교실 학생들이 보이는 그런 화상하기를 위해서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게 되면, 이 월에 이런 다양한 다른 곳까지 보이는 교실이 된다. 교실에 오면은 한 교실이 아니라 여러 교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가 되고 나면 그 강의, 동영상 강의,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강의 내용, 저하고 학생들하고 전자칠판 자료하고 교실이 보이는 이 화면이 ISLMS, iStudio LMS라는 MIT 하버드에서 쓰고 있는 오픈 EDX 플랫폼을 저희가 공급을 해드려서, 이것을 뭐 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웹사이트 꾸미듯이 저희 간단히 만들어 드리게 되는, 얼마 안 되는 가격을 설치해주면 학교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ISLMS를 갖게 되면, 교실은 교실에 와서 강의를 듣던 과거의 교실이 아니라 교실에 와서 토의하고 디스커션하는 교실이 되고, 공부는 LMS에 있는 강의로 하게 되며, iStudio라는 것은 강의를 스마트폰에 하는 장치니까 그걸 통해 선생님이 쉽게 제가 지금 하듯이 프리젠테이션 하게 된다는 것이 미래 교실의 형태로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참고로 제가 이런 그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을 하고 싶다 하면 이 프로젝터 스크린이 다 인테리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간단히 스크린에 그림만 나오고 안에 그 강의실이 이제 멋진 집중하는 인테리어가 되고 거기에 다양한 것을 프로젝터로 에즈 브랜딩 교실의 분위기가 선생님마다 다른 느낌으로 또 이 교실의 분위기도 또 더 심각한 교실로 하면서 이 내용을 바꾸고 교실을 바꿈으로써 강의실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다. 거기다가 멋진 그 외부 공간을 낼 수도 있고 이러한 야외 환경이기도 하고 바다와 같은 느낌의 인테리어가 또 도시와 같은 느낌도 넘으로써 외국도 우리는 도시도 바다도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안 자유로운 인테리어 공간으로 교실 변할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여러 교실이 되는 여러 교실이 오는 그 이 안에서 이렇게 강의 되는 것이 장면들이 보이는 교실로 둔갑되는 이렇게 그 교실에 현재 수업할 때의 전자칠판으로 하는 교실에는 전자교탁의 아이스튜디오를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그 옆 교실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 가상으로 합성된 가상 강의 지금 제가 하듯이 이런 강의가 나가게 되고 그것을 다른 학교 학생들 만약 줌만 쓰게 되면 이제 줌에 들어온 비대면 학생들 아이스튜디오 밑을 쓰면 다른 교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실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같은 게 됐을 때 여기에서 선생님 보고 칠판 보고 학생 보는 그 수업과 이쪽에서 선생님과 칠판에 갇혀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더 나은 수업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LMS로 올라가서 공부는 LMS로 공부를 하고 강의는 그렇게 듣지만 교실에 가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서 토의하는 훌립 러닝이 완성될 수 있다. 다림의 iClass라고 하는 iStudio 클래스는 선생님이 칠판 강의를 하는 방식을 하면 자동으로 합성된 화면이 녹화 방송이 되는 새로운 기술이다. 그렇게 할 때에 줌을 가지고 하는 비대면 교실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iStudio Meet라는 걸 통할 때는 멀티세션 회의가 된다. 다림은 이런 방송 기술을 국내외 무려 1500개 이상의 방송국을 만들어 가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안정성, 편리성 등을 했고 이것이 과거에는 방송 전문 인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였다면 이제는 선생님이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iStudio 강의 제자 편집 솔루션 통합이죠. 과거에는 스튜디오에 촬영해서 편집하고 제작했다면 이제 iStudio로 라이브 강의도 하고 거기서 편집도 하고 거기서 연습도 하는 실습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전자칠판 멀티 비디오 월에 칠판까지 기능을 넣은 아이보드 혹은 IS 월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전 스크린이 이제는 칠판이다. 그 칠판에 VR 칠판이 돼서 다른 학생도 보이고 다른 학교도 보이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아이스튜디오 미트를 통해서 줌 미팅이라고 하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미트는 여러 교실이 나오는 교실용 화상회의 동시에 여러 교실이 나오게 하는 멀티세션 화상회의를 간다. 이것이 컨텐츠로 만들어져서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클라우드 교실이 될 때 거기에는 지금 학사 학점관리, 성적관리에 주가 되어 있는 LMS, 학교 LMS가 직관적이지 못한 반면 이 MIT 스탠포드는 강의, 교실,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최첨단 학습 분석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LMS를 통한 소위 오픈 EDX 플랫폼을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므로써 MIT 스탠포드 핵심 팀들이 만드는 LMS의 새로운 기능들은 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미래 교실이라는 새로운 것을 정의할 수 있고 교실은 이제 강의는 클라우드로 질문하고 토의하는 것은 교실에 가서 하게 되는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iStudio는 단지 서버 카메라를 연동하는 방송국을 만든 거에서 지금은 이렇게 콘솔 데스크 아나운서 데스크 PD가 있는 것까지 통합시킨 올인원 방송국을 만들면서 책상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강의도 방송도 양대면 수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의 장치를 선생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다. 거기엔 다양한 특허 기술이 들어있어서 단순히 방송만이 아니라 방송을 녹화하기도 하고 또 줌으로 연동도 하고 유튜브로 방송도 하고 또한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스튜디오들을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 그 안에 무수한 방송국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디자인 없이 만드는 새로운 특허 기술들로 이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튜디오 디자인에서 가상 전자칠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자칠판, 또 가상 카메라, 다양하게 움직이는 거, 카메라가 한두 개지만 12개 이상의 카메라 효과, 또 자동으로 스위칭이 되는 자동 PD 기능의 특허 기술에 의해서 전 세계는 이제 새로운 강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스튜디오는 아이스튜디오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셀프 스튜디오 통합 방송국으로 바꿔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작은 스튜디오 방송 녹화까지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며, 사무실과 회의실은 다 아이스튜디오 스탠드와 데스크를 가지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방송 문화를, 강의 문화를 바꾸게 된다. 또한 스크린들의 프로젝터 가격들이 저렴하니까 2개, 3개, 4개, 6개, 12개까지 한 서버에서 작동시킴으로써 그 안에 다양한 스크린들을 자유자재로 스위칭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 어느 초등학교, 영원 초등학교의 이 스크린들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자르려고 하는 지금 설치 단계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교실, 이벤트, 컨퍼런싱에 이제는 스크린이 한두 개의 스크린이 아니라 벽 전체가 스크린이다. 사실 스티브 잡스는 이미 iWall이라는 것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이 이름은 트레이드마크가 안 되는 일반 용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이고, 이렇게 교실이 선생님과 비대면 학생이 있는 교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른 교실까지 불러내서 할 수 있는 교실, 여기 공간만 더 확보되면, 프로젝트 여러 개 넣으면 더 멋있는 교실이 되고, 이벤트 현장도 바뀌게 되는, 이런 강당도 큰 강당에서 1,000명, 2,000명이 모여도 어디나 되게 하고, 실제 애트리에서 멀티 그 회의실들을 연결해서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 미트는 웹 RCD 기반의 찌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전 세계의 많은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 서버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다중 세션 프로그램이 되겠고, 교실에 이렇게 여러 교실에 이 줌으로 해서 여러 컴퓨터를 써서 하고 있는 지금의 랜섬 강의가 아니라, 우리는 한 대에서 다양한 교실을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EDX 역시 지금 하버드 다른 나라에 쓰고 있는 최첨단의 기능을 여러분이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 듣고 시험 보고 체크하고 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교실 솔루션 다림이 만들고 있는 이 방식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처럼 전자칠판, 칠판, 프로젝터들에 의해서 멋진 스튜디오, 어떤 곳이든지 큰 교실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놀라운 5G V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교실이 교실에 모인 학생들만 하는 수업이 아니다. 교실은 어느 곳에나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공간은 모두 교실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오늘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